말과 글의 힘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또 새로운 전형을 보여준 인물이죠. 한 번은 미국 아리조나주의 투썸이라는 지역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추모객들이 많이 모였고 대통령 연설을 하게 됐어요. 추모 연설을.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에 희생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말을 멈춰버립니다. 목이 너무 메어서요. 너무 슬퍼서. 최대한 울음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요. TV나 영화 보세요. 소설 보세요. 눈물을 엉엉엉엉 흘리는 게 더 슬픈 거야? 아니면 눈물을 참기 위해 헉헉거리는 그 숨결이 더 슬픈 거야?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눈물이 더 슬픕니다. 그 호흡 사이에 있는 슬픔, 거기서 스며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대통령 혼자 눈물을 참고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우는 거야. 우리가 말을 계속 내뱉어야만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슬픔을 전달하는데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내 말을 멈춤 대신 내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진심이란 큰 무기가 있으면 그걸로 전달하면 되죠. 재미와 의미 TVN.